집주된 풍경은 열에 의해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리스를 이용한 설치이다. 이 작업에서 본인은 고정된 인식에 대한 불합리함을 보여주고 참나만상 온갖 현상과 대입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우리의 삶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태고적부터 생성된 모든 풍경을 욕망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즉, 이 모든 풍경의 생성과 소멸이 찰나적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 소리 그림자는 물소리와 RGB 빛으로 축적된 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작품을 통해 이 공간의 쓰임과 기능이 축적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것을 개인사적 기억과 풍경으로 공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정원을 상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키울 것이며 또 어떤 공간을 꾸려질지 상상을 하는데요. 도심 또한 마찬가지로 무엇을 가꾸고 무엇을 키울 것이며 이 도심을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 건지 공동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번 검은 정원에서는 자연을 대하는 인간주의적 사고를 전제해서 가꿔간다는 행위를 경제적 관점으로 조망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많은 수인성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은 또다시 오염됩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이러한 수질 오염은 지구 온난화와 빙하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빙하기가 온다면 이곳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에 대해 상상하였습니다.